say this time. And I don't know if it's me or you, but I can see the skies are changing along the shades of blue. PQ소프트가 선보이는 신제품 레이싱 게임 카트레이싱 피버. 이제까지 핸드폰 게임에서는 없던 극한의 속도감. 플레이 데이터를 등록해 전국의 상위 랭커와 경쟁하자. 타치폰도 완벽 지원. 핸드폰 5431 누르고 데이트 매직의 쇼이지아로 무한실주의 세계를 바로 만나보세요. 호텔 엔조이를 아직도 몰라? 아, 호텔 엔조이. 전 세계 호텔 렌터카 항공권 예약은 호텔 엔조이. 휴대폰 실시간 예약은 호텔 엔조이. 대한민국 호텔의 모든 것 호텔 엔조이. 즐거운 호텔 예약 호텔 엔조이.com. 전화 예약 1566-3655. 야, 너 뭐해? 어, 나 오늘 뭐 먹었나 적어. 다이어트 중이거든. 그걸 일일이 다 적어? 웰티즌닷컴 있잖아. 웰티즌닷컴 다이어트 다이어리로 좀 더 쉽게 체계적으로 관리하세요. 칼로리 검색도 되고 맞춤 식단까지? 내가 찾던 거잖아. 칼로리를 알면 다이어트가 즐거워진다. 웰티즌닷컴 검색창에 웰티즌을 해주세요. 우리 딸 생일 선물 뭐 받고 싶어? 아빠, 깨트로 핸드폰 바꿔주세요. 아니, 멀쩡한 핸드폰을 왜 바꿔달래? 우리 반 애들은 다 KT 무게타 쓴단 말이에요. 게임도 하죠? 카페에서 수다도 떨고요. 소설도 봐요. 핸드폰 바꿔주세요. 아휴, 무게타 때문에 피곤합니다. 별별 369쇼 무료 게임타운. 사랑하기 때문에 KBS. 89.1 MHz KBS 쿨 FM 방송입니다. 정성을 다하는 KBS 라디오가 잠시 후 11시를 알려드립니다. KBS 쿨 FM. 성저 이런 촉수의 집안일의 고생, 직장 상사의 끌림없는 잔소리 지워줄게. 그대의 귓가에 속삭여줄게. 해요 우리 함께, 우리 함께 나누고 싶은 이 밤에 느껴요. Alright. 사랑에 넘쳐나는 감성에 묶여 Kiss the radio. 오늘 하루 여러분은 어떤 일이 있으셨나요? 2010년 4월 21일 수요일, 나는 오늘. 나는 아내 겸 엄마가 편찮으셨다. 아침을 굶은 막내를 위해 된장찌개를 끓였다. 시원한 국물 맛을 위해 조개도 넣고 감자랑 호박, 버섯도 넣었다. 마지막으로 된장 소스를 넣고 완성! 동생에게 밥상을 차려주고 뒷정리를 했다. 그런데 2010년 3월 22일 2라고 써져 있는 숫자를 봤다. 그렇다. 한 달이 지난 소스를 넣었던 것이다. 어쩐지 냄새가 이상했다. 뒤돌아보니 너무나도 맛있게 먹고 있는 막내가 보였다. 미안해. 나는 사형조. 새 신발을 신고 나왔다. 눈이 부시게 하얀 나의 운동화. 보기만 해도 기분이 좋았다. 누가 봐도 비싼 운동화라는 걸 알 정도였다. 오늘 멋 좀 부려야겠다는 생각에 청바지까지 갖춰입고 나왔다. 그런데 운동화가 파랗게 변했었다. 알고 보니 싸구려 청바지 물이 들어버린 것이다. 순식간에 파란색이 돼버린 내 운동화.
이놈의 청바지, 내가 너를 가만두지 않겠어. 나는 이지선. 지하철역에서 교통카드를 충전하기 위해 충전기 앞에 섰다. 기계가 시키는 대로 돈도 넣고 기다렸다. 그런데 반응이 없었다. 이상하다. 이게 고장났나? 아저씨, 아저씨, 기계가 고장났어요. 제 돈을 먹어버렸어요. 영문 아저씨가 왔다. 아니, 주민등록증을 넣고 충전하시면 어떡합니까? 좀! 그렇다. 카드를 놓는다는 게 주민등록증을 넣고 충전을 해버린 것이다. 너무 창피해서 후다닥 나와버렸다. 나는 김은진. 친구랑 집에 가다가 배가 고파서 분식집에 들어갔다. 김밥을 먹을까 떡볶이를 먹을까 고민을 했다. 고민하는 순간 친구가 먼저 외쳤다. 난 김밥! 넌? 나? 나도 김밥 먹고 싶은데. 내가 먼저 김밥찜 했다. 김밥 한 줄밖에 안 남았잖아. 내가 먹을 테니 넌 딴 거 먹어. 그럼 난 떡볶이. 친구는 내가 김밥을 먹을 새도 없이 지 거라고 다 먹어버렸다. 결국 매운 떡볶이만 먹었다. 다음날 친구가 결석을 했다. 장염이란다. 어제 순간의 선택이 오늘을 좌지우지했다. 떡볶이 먹길 잘했다. 오늘 일기 끝. 정인이 부르고 알렉스와 타블록 함께 피처링한 쇼 들어봤습니다. 네.
우리 박미정 씨께서 와 처음 듣는 노래인데 노래가 너무 좋아요. 처음 듣고 바로 빠져버렸네요.